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굉음을 울리며 달리는 자동차 경주. 그냥 보기만 해도 짜릿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자동차 경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경기를 시작하기 전 작업 차량이 트랙에 물을 붓고 도로도 골고루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들이 굉음을 울리며 달리는 동안 먼지와 작은 돌들이 튕겨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죠. 경주용차 뒤에 일반 차량들이 붙어 다니죠. 이게 뭐하는 모습이냐면 바로 경주용차 시동을 거는 장면입니다. 모든 경주용차는 빠르게 달리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 외에는 모든 부속품들을 다 떼어내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타터 모터인데 스타트 모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뒤에서 밀어서 시동을 거는 겁니다. 재미있는 모습이죠? 갑자기 차량 소리가 요란해서 좀 놀라셨죠? 자, 뒤에서 밀어준 차 덕분에 시동을 건 경주용 차량은 이렇게 트랙을 돌면서 워밍업을 하게 됩니다. 워밍업을 마친 모든 경기 차량은 트랙을 돌며 출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시작되는 경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평소 자동차 경기를 볼 때마다 차량이 좀 작아서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서 직접 보니 작은 체구와 달리 무척 빠르고 파워풀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자동차 경기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경기를 하다 보면 종종 사고가 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모든 차량은 속도를 늦춰야 하며 그 시간부터는 추월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장 내에 서행을 하다가 모든 사고 처리가 끝나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다시 경기가 시작됩니다. 재미있게 영상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영상,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오지할비 스토리에서는 호주 유람선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